가족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한번 오늘은 버텨보자고. 알겠지? 자꾸 그러면 오늘 지는 거야. 알겠어? 네. 지금부터 끝까지 버티는 거야. 실수 줄이고 집중. 구단에서 다 같이 좀 친하게 지내나요? 누구랑 제일 친해요? 개인적으로? 저는 뭐 영기, 준선이, 태양이 이렇게 네 명에서 제일 친한 것 같아요. 같은 나이 애들끼리. 영기는 일단 왼발 킥력이 제가 그래도 축구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본 선수들 중에 거의 탑3 안에 든 것 같고, 킥력이나 뭐 이런 세밀한 패스나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영기가 또 슈팅이 좋기 때문에 오늘 또 공격형 미드필더, 연기 원래 그냥 미드필더인데 오늘 또 한 칸 올라서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평소에 생활할 때 누가 제일 재밌어? 누가 제일 조용한가요? 재밌는 거는 저고요. 제일 조용한 건 전체적으로 좀 다 조용한 편인 것 같긴 한데. 네. 아니 준선이는 저희랑 있으면 엄청 시끄러운데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약간 조용한 편이고, 조용한 건 연기? 그래도 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일. 또 오늘 오랜만에 경기 명단에 들어서 경기를 뛰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해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좀 공격 부분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볼 소유 같은 면에서 되게 볼을 쉽게 안 뺏겼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되게 많이 하셨고, 공격수니까 뭐 포이즈나 지원이 형, 재원이 형이 골 넣을 수 있도록 서포트 많이 해주고 또 저도 직접 골 넣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. 오늘 한 골 넣고 싶어요. 연기야, 네? 그렇게 속삭여가지고 골 넣겠냐? 한 골 넣고 싶어요, 한 골. 정영기 선수가 봤을 때 이준상은 어떤 사람인가? 일단 제일 시끄러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준상이 활발하고 시끄럽고 장난 많고 선방도 많이 하고 키도 막 보고 했는데 본인 활약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실까요? 제가? 3점? 어찌됐건 저희가 경기를 할 때마다 실점을 하고 또 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크죠, 아무래도. 일단 제가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좋진 않아요. 저희가 근데 선수들도 뭐 당연히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올해 뭔가 조금 이상하게 진짜 그게 조금 결과로 나오지 않아서 다들 뭐 심적으로도 힘들어 하는데 오늘만큼은 좀 그거를 저희가 이겨내고 팬분들하고 그 승리 세리머니를 안 한 지도 진짜 오래됐더라고요. 그럼 오늘은 꼭 저희가 다 같이 이겨내서 좀 팬분들한테 그런 즐거움을 좀 선사해드리고 싶어요. 김선 선수가 생각하는 이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? 그 축구 말고 평소에 생활할 때. 우리 생활할 때요? 굉장히 밝고 근데 또 이제 딱 자기 일에 있어서는 되게 진중하게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어떤 일이죠? 네? 축구면 축구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딱 이뤄야 그 뭐야 직성에 맞는? 그 이루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 동갑내기 친구가 봤을 때 장영규 선수는 네. 선수로서는 어떤 선수고 네. 평소에 생활할 때 성격이 좀 어때요? 일단 연기는 이 볼 다루는 스킬이 진짜 좀 좋아요. 뛰어나요. 그리고 뭐 왼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또 생활할 때는 또 뭐 도움이 필요하면은 또 도움을 가장 먼저 주는 친구고 친구 중 하나고 또 생활할 때도 여러 뭐 형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굉장히 잘 챙기는 것 같아요. 막상 팀에 들어와서 훈련을 해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계속 지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
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소극적인 플레이 하다가 결국은 내 실수가 계속 하나하나 누적되는 것들이 후반전에 이제 급격한 체력 저하가 되고 일방적으로 상대한테 당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돼서 그런 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기준을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줘서 서로 믿고 그쪽으로 패스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좋은 경기력 또 결과 또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연습할 때는 개선이 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봤는데 시합할 때 조금 이제 부담이 조금씩 있나 봐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뒤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계속 자신 있게 하게끔 제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좀 따라주고 있고 네. 오늘 경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경기에서는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아직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일단 훈련한 대로 선수들의 각자 개개인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한다면 오늘 충분히 좋은 경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승리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선방 필수 최필수 선수입니다. 9월의 가치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고 70분 이후에 많이 힘들어 힘들 때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뛰는지 팬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한번 오늘은 버텨보자고 알겠지? 네! 화이팅! 만세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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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! 10분을 뛰든 5분을 뛰든 들어가서 우리가 결과 내는데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. 이 어려움을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아.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.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잘 버텨. 잘 버티고 지구력이 되게 좋아. 이거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준비하는 재밌는 축구, 멋있는 축구 결과 내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우리 스스로 그거를 그 발판을 좀 만들었습니다. 힘 아끼지 말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 지금 철저히 뭉쳐가지고 멋진 경기 한번 나오자. 알겠지? 네! 수고하셨습니다. 해보자 해보자! 이기자! 갑시다!
그러니까 준선이하고 준선이하고 연기가 다 이야기했잖아. 연기 여기 준선이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들이 다 계속 나온단 말이야. 상태는 레오라 힘들어도 조금 계속 맞아요.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잡고 있잖아. 미드필더 가 미드 떠도 좋아. 미드필드 붙었다가 상대 이동 침투하는 거 계속 체크하고 자기 역할들 너무 잘하고 있지. 조금만 더 힘내자고. 끝까지 해야 돼, 끝까지. 알겠지? 네. 자, 뛰다가 안 되겠으면 손들어. 바꿔주면 되니까. 영기 좋아. 골 먹기 시작하면 금방 들어가고 먹기 시작하면 금방 먹어. 끝까지 우리 했던 거 그대로 준비하고 가면 돼, 그대로. 알겠지? 형태를 잡아서 주면 대응을 해버리면 끝나. 집중해야 돼, 집중. 우리 후반전에 당하는 거 생각해봐. 골 잃어버리고. 자꾸 풀고 그러면 우리 지는 거야. 알겠어? 네. 준비했던 거 끝까지 버티는 거야. 실수 줄이고. 집중. 알겠지? 네. 자, 골을 넣든 넣든 끝까지 하는 거야. 끝까지. 맞아. 끝까지. 끝까지. 자, 오케이. 맞아. 맞아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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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게 1대0 패배를 통해서 또 하게 됐습니다. 우리 팬들 볼 면목이 없는데 준비 잘 해석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하는 기준은 뭐 똑같이 대응하고 또 우리가 공격으로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서 계속 결과를 내는 그런 축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. 전남도 뭐 저희랑 하면서 저희도 찬스도 만들고 뭐 이런 골을 넣지 못했지만 더 득점하는 집중을